브랜드 스타렉스 순정 내비 업데이트.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만약에 현대 강성 노조가 없었다면 이게 아마 8인치로 아마 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 안에 뭐 뜯어보면 안에가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얘네들이 현대 7인치와 8인치는 지도가 차이가 납니다. 8인치는 겁나 좋아요. 7인치는 뭔가 허접합니다. 진짜 내비가 뭔가 허접하고 답답해. 진짜 그래서 강성 노조가 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된다? 차가 질 높아지고 이런 버튼도 옵션인 게 다 버튼에 껴 나온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. 현대 기아 망해라 이러는데 노조 망해라, 강성 노조 망해라 그래야지 현대 노조 현대가 망해라 이런 현대 기아 망하라는 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. 현대 기아가 망하면 우리나라 끝납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 편가르기는 뭐다? 공산주의 제일원 치기에 그게 맞죠? 인구가 없어지면은 다루기 쉽거든.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한 2천만 되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루기 쉬워. 이젠 뭘 알아야지 무슨 뭐 아유 씨. 이제 그게 문제. 아까 다시 얘기지만은 박근혜한테 실망해서 문재인을 뽑았는데 문재인이가 더 못한다 그랬고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. 그게 무서운 거야. 그게 개 무서운 거야. 그게 뭐 제3지대 가자 뭐 이런 소리나 헛소리나 삐삐겠어. 민증 안 봐도요 저는 압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 이게 면허증을 못다니거든요. 아, 뭘 드셨길래 참. 근데 혹시 술 담배 잘 안 하죠? 술 담배 안 해요. 나도 그래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49처럼 48? 9이요? 9이요. 그렇게 안 보여요. 38로 보인다니까. 42로 보이고. 그렇게 안 보여. 민증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누가요? 누가? 아니에요. 찍을게요. 영상 찍어서 예, 예, 예. 유튜브에 올려놔야 되니까. 이 세팅은 된 거죠? 네. 저 지폐 살 때랑 메모리 카드도 껴드릴게요.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야. 무슨 거기다가 무슨 뭐 개 학대하면은 뭐 처벌 강화하면은 난 항상 하는 말이 있어. 그냥 그 큰 개들 돌아다니다가 물렸다. 한번 물려봤으면 그 사람들이 그쵸? 안 그래? 자, 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부탁이 있는데 큰 개 있으면 진짜 큰 개 도색견한테 지 애 새끼 물려갖고 뭐 얼굴 막 뜨끈하고 막 뜨끈하나서 이번에 이번에 개한테 물린 노인네 아시죠? 무슨 야생 들깨인가? 그거 나 그 개는 다 잡아먹어야 돼. 그런 개는 진짜. 반대로 개, 좋아하시는 분들, 진짜. 난 그 생각이 들어. 자, 비둘기 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. 왜, 비둘기한테는 왜 관대하지 않지? 왜? 비둘기도 이뻐해주고 좀 그러지? 그냥 뽀뽀 좀 해주고, 비둘기. 유해 동물이잖아요, 비둘기는. 근데 비둘기도 난 불쌍한데, 비둘기? 나 비둘기 되게 사랑하는데, 나. 나 통닭 안 먹어요, 나. 통닭 불쌍해. 통닭이 몇 번 부관 점지 당하는 줄 알아요? 자. 태어나서 알 낳고 그 애 자기 애도 보기도 전에 그리고 원찬 임신도 했어. 그쵸? 대닭이 그쵸? 아시죠? 그래갖고 애를 뱉는데 그 닭이 그 알 새끼도 보기 전에 그 알은 이미 사람 목으로 들어가. 그리고 닭을 털을 뽑아요. 털 뽑고 닭 목 참수 치고 피 뽑고 그리고 닭발 자르고 그다음에 한 번 그 털을 뽑아. 아니 닭을 목을 짜고 피 뽑고 그다음에 쌀 먹어 그다음에 털을 뽑고 그다음에 그걸 토막을 내 그다음에 양념을 입히고 이제 튀김옷을 입히고 튀겨 그다음에 양념 매운 양념을 또 해서 또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몇 번 부은 잠시 몇 번 나간 줄 알죠? 그거 닭 불쌍해요. 예? 닭 먹지 맙시다. 스테이크도 먹지 말아요. 소 눈물 흘리는 소를 새 스테이크를 먹어? 아니 뭐 생선은 뭐 안 먹냐 그렇게 따지면 다 불쌍하지. 아니 심지어는 생선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? 눈 깜빡깜빡 여기만 튀겨버려. 눈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거 먹잖아요. 아 나 불쌍해 진짜. 나 생선 불쌍해요. 너무 불쌍해. 돼지는 더 불쌍하고 돼지는 아예 그냥 다 먹어. 그렇죠. 돼지는 버릴 게 없어. 뼈까지 고아서 먹잖아. 아니 얼마 잔인해. 개? 아 나 개는 먹을 거예요. 개한테 물려봤거든. 우리 엄마도 개한테 물렸어요. 개는 먹어야 돼. 돼지한테 물려본 적 있으세요? 수원자 돼지한테.
소가 머리에 훑은 적은 있어. 왜냐면 내가 살다가 우리 아빠 사업 거다 소하고 돼지 키우느라고 가갖고 소가 머리에 훑은 적은 있어. 그렇지만 소나 돼지한테 물려본 적 없죠. 야생 멧돼지 말고. 야생 멧돼지 만날 확률은요, 로또 밖에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? 걔한테 물려봐서 알아요, 나는. 우리 엄마가. 나는 걔 되게 싫어합니다. 아니, 걔는 좋아하는데, 이거. 아니, 걔를 내가. 먹는 거는 좀 그치. 먹을 땐 먹고. 당연하죠. 그게 좌파, 그게 좌파지 뭐예요. 아니, 내가 만약에, 자, 걔를 먹지 말자면, 닭도 먹지 말아야지, 안 그래요? 비둘기는 왜 안 이뻐해? 이뻐해주지, 뽀뽀 좀 해주고. 비둘기 막 털 때 그거 알죠? 그게 마시면 몸에 병이 걸린다, 몸에 병이. 어, 닭돌기. 평화의 상징, 계속 평화의 상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그리고, 응? 나 있잖아, 옛날에 올림픽, 쌍팔년도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할 때 비둘기 타 죽은 거 알죠? 나 또 엄청 울었어요, 그때. 나 울었어요, 지금도. 난 그 꿈에도 나타나, 비둘기들이. 어? 슬퍼요. 그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날 좀, 약간 또라이 같잖아, 그쵸? 그렇다니까요? 자, 닭 슬퍼요. 비둘기 슬퍼요. 아, 아파요. 또라이를 보이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. 걔는 먹는 거야, 그냥. 먹는 거. 난 얼마나, 어? 진짜, 씨. 응? 그니까 식용으로 딱 만들 나는 그거지. 걔를, 그걸 막 가둬놓고, 이렇게 먹지 막 방목한 다음에, 어? 그 다음 걔가 이제 뭐, 이제 늙은 개들은 먹어야지. 큰 개, 이런 거는. 그쵸. 이제 안락사 시켜서 포장하는 거보다. 난 그 생각이 들어. 걔를 방목해갖고, 저 무슨 풍산 개, 그 늙어갖고, 지렇게 싸우고, 어? 병들고, 이렇게 해서 한 개 난 더 고통스럽던데 보니까. 그러면 걔 애호가들은 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그 좀 병든 게 좀 가서 키워주지 왜 안 키워줘? 이뻐 뽀뽀도 이뻐 좀 해주지 안아주고 큰 게 걔는 그래요. 귀여운 것만 키우고 늙은 것만 그러니까 난 그거야. 걔를 키우다 벌 놈들 있죠. 그 놈들 개새끼들이야. 나는요 걔를 개샴푸로 이쁘게 한 다음에 난 걔가 아주 어릴 때 말고 키운 다음에 이제 가장 귀여울 때 있잖아. 아기 때 말고 가장 귀여울 때 그때 난 남한테 줬어요, 그걸. 다 클 때 말고. 귀여울 때. 그것도 암컷을. 얼마나 좋아. 안 그래요? 키운 사람들은 되게 좋지. 그쵸. 가장 이쁠 때 내가 걔 목욕 시켜주고 내가 이쁘게 해주고 줬다니까? 응? 박원순이 말대로 뭐 진짜 뭐, 어? 뭐, 개소리 뭐였지, 그거? 뭐 동물원에 뭐, 어? 돌고래 뭐 이런 거 씌우는 거 막. 그거 불쌍하던가요? 아니던데. 그, 거꾸로 조련사 물어 죽인 건 어떻게 생각할 거야? 어? 범고래가 사람 물어 죽인 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. 어? 상어도 불쌍해. 그 상어 왜 불쌍해? 상어 엄청 불쌍하던데, 나는 상어. 백상아리 뭐 사냥하고. 뭐 불쌍해, 나 그거 사랑하지 말아야지. 어? 그리고 이 동네도 그래. 이 동네에 그게 왔어, 무당거미. 존나 멋있는 거 알죠? 무당거미. 색깔이 막 울긋불긋하고 독은 없는데 되게 무섭게 생긴 거미가 있어요. 그거는 그 거미가 자연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무 풀 심을 때 거미가 따라온 거야. 그렇죠? 맞죠? 그죠. 근데 뭐 자연이 회생됐다고 뭐 그런 거 아니구나. 근데 저 삐끼들은 뭐 얼마씩 받아요? 저기 하면? 예, 네, 받아요. 근데 난 저 형들하고 친해요, 또. 근데 의외로 또 나는 또. 저 형들은 의리가 있어. 아, 그래? 응. 오히려 난 이런 이 동네에서 자영업자들이 있잖아, 자영업자들, 사장들. 저 형들은 얼마 달라면 난 줘. 그럼 당연한 거야. 근데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, 사장들이요? 얼마 달라는 게 웃기지 않아요? 사장들이 달라면 가오가 있지, 안 그래요? 난 아니, 그걸 안 주니까 나를 다 욕을 해, 나보고. 또라이래. 이단하라, 이거지. 그니까 마치 홍준표 보듯이. 홍준표도, 그렇잖아. 빼먹는 걸 빼먹지 말자잖아, 홍준표는. 그니까 싫은 거야, 사람들이. 싫은 거야. 다 빼먹어서. 정치판은 어차피 쓰리판인데, 빼먹자는데 홍준표는 싫어, 안 빼먹을래.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야. 빼먹어야 되는데. 판공비 빼먹어야 되는데. 어? 그자 싫은 거야 그게. 응? 얼마나 웃겨 우리니까 같이 빼먹었는데 빼먹지 빼먹는 거 싫다니까 홍준표 싫어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좀 국회의원을 줄여야 되는데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.
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. 고향길이 일부죠, 고향길이. 이 동네도 전라도 카르텔이, 전라도 카르텔, 전라도 나쁘는 게 아니라 내 손님 90분 좋다, 전라도 사람들이 다 좋아요. 근데 이 동네 전라도 카르텔이 문제예요. 왜냐면 전라도 사람이 와, 오면은 잘해줄 거 아니야? 더 쉬어서 보낸다니까? 더 쉬어서 보내? 손님이 와서 그래요. 더 쉬어서 보냈다고. 호남 손님이 오면 잘해줄 거 아니야? 아니, 원가에 줘야지, 안 그래? 보자마자 형님인데, 그쵸? 근데 원가 안 주더라니까? 더 받아먹어. 그래서 형님이야. 갚아도도 아니, 갚아도도 아니고, 그쵸? 어? 이 동네도 좀 그 바뀌어야 돼.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이 동네들 날 다 싫어해. 바른 소리 하니까. 나는 그걸, 나 참 멍청해, 그쵸? 그냥, 아, 형님, 아, 호남 만만세. 김대중은 만만세 이지랄 해야 되는데. 그렇지만 나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항아리 다 안 살 때는 샀어요, 항아리를. 무슨 항아리? 김대중 항아리. 그건 마치 그걸 흔들면 짜내갖고 지니처럼 나타날 것 같아, 김대중 선생님이. 그쵸? 마지막 이거 한번 업게 됐나? 돈 하려면 돈 받는 건데 원래 엄청 내가 잘 해주는 거야. 나 이쁜 짓을 잘해, 이쁜 짓을. 업데이트 최신 걸로 다 해놨습니다. 2022년 2월 27일 걸로 해놨어요. 오늘 점수 몇 점입니까? 100점이죠. 오우, 100점.